우리가 시력판에서 재는 시력은 환한 흰 바탕에 까만 글씨. 그쵸. 그건 아주 대비감도가 좋은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시력을 재보면 1.0까지도 시력이 나오는데 네. 실생활에서는 나는 안 보이고 침침하고 너무 불편하다. 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이 강남에 비앤빗 강남박을세상 안과에 나와 있습니다. 제 오늘 눈 검사 좀 하려고요. 바로 백내장 검사, 노안 검사 이런 것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검사하는 과정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알레르기 반응 혹시 약물 반응 이런 거 있으셔서 폐쇄 공포증 이런 것도 없으시고 정면에 초록불빛 보시고 눈은 크게 뜨고 계실 거예요. 바람 나오니 너무 놀라지 마세요. 바람 나오죠? 깜빡 크게 합니다. 조금만 참아주세요. 내셔도 좋습니다. 안 하면 정상 범위로 잘 나오거든요. 앞쪽에 점이 하나 보일 겁니다. 양손을 이쪽 이렇게 뻗어주시고 손을 겹쳐서 구멍을 만드시고요. 네, 구멍 안에 점을 한번 넣어보세요. 점이 보이시죠? 이 오른손 왼손잡이 있는 것처럼 눈도 더 자주 많이 사용하는 눈이 있습니다. 우이안이라고 하는데요. 의원님께서 방금 오른쪽으로 보셨다시피 오른쪽이 우이안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왼쪽 눈을 한번 가려주시고요. 시력 검사 진행하실 텐데 앞쪽에 숫자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59642. 네. 우리 이동환 TV에도 출연해주셨던 이인식 원장님께서 오늘 특별히 또 저의 이 검사 결과를 설명해주시고 이렇게 진료해주시기로 해서 모셨습니다.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이렇게 이제 진료실에서 원장님 뵙게 되니까 반갑습니다. 네. 일단 검사 결과가 어떤지 저도 많이 궁금하네요. 네, 네. 우리 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실 건데 좀 가슴이 좀 떨리긴 하는데 네. 오늘 받았던 검사가 뭔지 네. 그리고 또 어떤 검사를 또 더 해야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처음 뵙는 거 아니죠? 처음 뵙나요? 검사는 처음입니다. 처음이죠. 됐습니다. 네. 눈 좋으신데요? 아, 그래요? 예. 긴장했습니다. 순간적으로. 백내장 정도는 거의 없으세요. 아, 그래요? 네, 초기 백내장. 아. 근데 네. 이게 백내장이라는 게 네. 있다, 없다. 이 경과가 그렇게 클리어하게 명확하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네. 내가 흰머리가 있다, 없다. 내가 여기 살짝 흰머리가 새치가 조금 생기기 시작했다. 지금 단계로 치면은 네. 백내장이 이제 살짝 흰머리가 조금 희끗희끗하게 보이는 정도. 네. 그래서 요 나이 때 요 정도 백내장이면 네. 백내장이 없다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예. 요 나이 때는 그 정도 흰머리는 조금씩은 있으니까 네. 네. 쉽게 얘기하면 이제 초기 백내장인데 자기 나이에 비해서는 오히려 네. 백내장의 정도는 심하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우리가 규칙상으로 보면 좀 쉽게 얘기를 해서 50대가 되면 네. 흰머리가 있죠. 네. 네. 근데 50대 치고는 아직 머리가 까맣다. 네. 그 정도 백내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그래서 백내장은 아직은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지만 네. 시작은 했습니다. 네. 백내장이 네. 점점 심해질 텐데 네. 백내장 치료를 할 때 이제 결국은 수술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느 정도 되면 수술을 해야 되는 건지 초기부터 미리 해야 하는 건 좋지 않은 건지 뭐 이런 그렇죠. 것 좀 여쭤볼게요. 네. 네. 그게 사실은 제일 큰 문제입니다. 백내장 수술을 네. 언제 하는 건지. 네. 왜냐하면 백내장이 있다 없다 부터 헷갈리기 시작하니까 예, 예. 예. 그리고 백내장 치료를 하는 건지 노안 치료를 하는 건지 예. 근데 시기적으로 노안 백내장이 같이 오니까 네. 주로 대부분 40대 특별히 백내장이 일찍 와서 하는 경우는 드물고요. 네. 백내장 수술하는 시기는 50대, 60대, 70대 그러니까 빠른 분은 50대 네. 통상적으로는 60대 왜냐하면 네. 60대는 정도 되면 정말 특별한 분 아니면 흰머리가 다 있잖아요. 그쵸. 염색하신 분 빼고는 그러니까 60대는 어느 정도 백내장이 진행이 되고 거기서 불편하면 불편한 백내장으로 인해서 네. 시력도 좀 떨어지고 네. 불편하면 네. 그때 수술을 한다. 아. 그러니까 백내장 정도랑 네. 본인이 불편한 정도 를 네. 같이 봐서 결정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걸 다 고려해서 네. 네, 너무 과잉해서 미리 할 필요는 없고 그렇죠. 네. 그렇다고
불편한데 꼭 참고 잠을 필요도 네, 없고 잠을 필요도 없고 네. 예, 그 적기를 잡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네, 네. 저희가 이제 오늘 검사도 했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저희가 백내장 검사를 하면서 백내장만 검사를 하는 거는 아닙니다. 예, 예. 왜냐하면 이게 백내장 때문에 시력이 떨어져서 백내장 수술을 아무리 잘해도 생각보다 시력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네. 중요한 거는 다른 문제가 있는지 뒤에 있는 시신경이 건강한지 네, 그래서 늘 백내장 검사를 할 적에는 네. 백내장도 보지만 네. 백내장 외에 다른 시신경이 건강한지 아~ 안압 괜찮은지 녹내장 시신경이 있는지 다른 황반변성은 없는지 망막에 다른 문제가 없는지 늘 같이 해놓는다에 네. 깨끗합니다. 지금 이 사진에서 보면요 네. 사진이 원래 30, 40대가 사진을 찍으면요 네. 이거보다는 더 선명하게 나와요. 네, 네 색깔도 선명하고 네. 근데 이미 벌써 약간 그 부분 보면 간유리가 살짝 네. 낀 것처럼 그러네요. 예, 포커스도 살짝 한번 어슴푸름하게 안개가 살짝 낀 것 같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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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백내장입니다. 아... 네. 백내장이 시작은 했다고 봐야 되고요. 그 외에 시신경, 망막, 황반 아주 건강하십니다. 아, 이게 검사를 다 하신 거구나. 예. 막막까지 보시고 뭐 예. 다 하신 거군요. 네. 기분이 너무 좋은데요. 다행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이 눈은 네. 근거리가 너무 유리한 눈이라 아, 네. 예, 사실은 백내장이 좀 있더라도 네, 네. 보통 사람에 비해서 조금 늦게 수술을 하는 게 정답입니다. 아, 일찍 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네. 앞으로 잘 유지를 해봐야겠네요. 네. 그럼 원장님, 그럼 네. 수술을 네.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집에서 혼자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아, 이제 정확한 건 물론 병원에서 검사를 네. 해봐야 되겠지만 네. 본인이 느낄 수 있는 몇 가지 아주 간단한 테스트가 있습니다. 아, 네. 왜냐하면 네. 백내장이 어느 정도 진행이 돼서 네. 그래도 시력이 잘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네. 네. 그래서 병원에서 시력을 재면 네. 아직도 시력이 좋은 시력이 나와서 이게 백내장을 수술을 안 해도 될까 하지만 네. 본인은 너무 불편해요. 아주 그렇죠. 불편해요. 네, 네, 네. 시력은 나오는데 네. 그게 왜 그러냐면은 네. 백내장이 이제 매질 혼탁이 있으면은요 대비감도 감소라는 게 일어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네. 우리가 시력편에서 재는 시력은 환한 흰 바탕에 까만 글씨. 그쵸. 그건 아주 네. 대비감도가 좋은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시력을 재보면 1.0까지도 시력이 나오는데 네. 실생활에서는 나는 안 보이고 침침하고 너무 불편하다. 네. 네. 왜냐하면 대비감도가 낮은 상황에서는 안 보이거든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네. 저희가 이제 흰색 바탕에 노란색 글씨를 보라고 말씀을 드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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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예. 젊은 사람들은 노란색 글씨 잘 보여요. 근데 어느 정도 진행이 돼서 시력이 1.0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아, 노란색 글씨를 보면 아, 이게 무슨 자지? 하고 이제 침침하게 보이는 예, 그거는 본인이 시력은 좋다고 생각하셔도 실제로 백내장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보면은 흰 바탕에 노란 글씨가 써 있는데 그렇죠. 한번 읽어보면서 예. 글씨가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를 그렇죠. 아, 테스트해보면 예. 되겠죠. 다른 글씨에 비해서 차이가 어느 정도 있는지 예. 간단하게 혼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테스트 중에 하나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검사도 잘 해주시고 설명 잘 해주시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 이렇게 검사하는구나 알게 돼서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본인도 처음에 검사 받기 전에 많이 떨리셨는데 네, 많이 떨렸어요. 근데 검사하시고 나니까 조금 예, 마음이 편해지셨죠. 네, 마음 편합니다. 네. 네, 그래서 불안해 떠시지 마시고 네. 뭐 오늘 검사 다 시간 합쳐봐야 10분, 20분, 네. 30분 병원에 오는 게 힘들죠, 그죠? 네, 네. 그래서 혹시 불안해하시는 우리 애독자 여러분 계시면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한 번씩 검사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오늘 시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